오늘 한국 경제 2024년도 5월 9일자 기사네요. 윤 탄핵 압박하는 박찬대, 야권 170석으로도 박근혜 탄핵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야당 그 어거지로 저 4선 의원 뭐 5선 의원 다 물리치고 이재명 입김으로 밀어붙여서 박찬대가 원내대표가 되더니 요따위 소리를 하고 있네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언급하며 압박, 민생 회복 지원금, 각종 특검법 수용해야. 그러니까 국민들 저기 저 이재명이 인기 발언 그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안 주면은 니 탄핵시키겠다 이 소리 아닌가요? 아주 싸가지 없네 정말. 이런 게 민주당 원내대표라니 참 국민들은 참 가슴을 칠 일이에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 낮다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맡은 이후 연일 강경 발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측근 그 내서 이게 이거 밀었잖아요. 그래 더민주 그 원내대표 후보들이 뒤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마라도에서 사회자가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직전까지 왔다고 보냐는 질문에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참 거꾸로 말하고 있네요. 그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윤 정부의 분명한 의지로 야당의 192석을 몰아줬고 정권 심판을 했다며 더한 정치적 결정까지 단 8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의석수인 200석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할 때도 이건 불법이었어요. 박근혜 탄핵당할 대상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고 생각하냐며 2010년 탄핵 당시에도 야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견을 했을 때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 윤 대통령 이러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정치인이나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고 명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과 최혜병 특검법 여러 특검법을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 운운하면서 이런 입을 갖다 올리는 것 자체가 국민을 모독한 소리예요, 이게. 특히 민생 회복 지원금의 경우 특별법 형태로라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 예산 편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로서는 국민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박저에그이에그 박찬대가 바로 이재명이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 원내대표는 1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다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해먹겠다는 소리죠. 다음에 후손, 지금 당장 인기 발언으로 25만 원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다음에 우리 후손들, 손주들은 다 빚쟁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 지금, 예? 이 숫자를 갖다 많이 갖다 더민주로 찍어 놓으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률의 지급 대상과 방식 기간 등을 규정해 발의하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미예요. 지가 마음대로 민주당이 25억 줘버리고 국가 빚쟁이 만들어 놓겠다는 소리예요. 다만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추진한다면 헌법이 증액 등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만큼 위헌적 요소는 물론 삼권 분립 원칙까지도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 원내대표는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예외적인 부분에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가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나타난 정권 심판보다 더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25만 원 원하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인기 발언으로 해놓고 그것을 이제
그 승리시키면 마치 저기 윤 대통령을 이재명이가 이겨먹은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 주도권을 잡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더민주 쟁쟁한 원내대표감 4선 의원, 5선 의원, 3선 의원들을 다 밀어내고 포기하게 만들고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이재명의 측근인 그 박찬대를 갖다가 그 이게 원내대표 했을 때부터 그쪽에서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거기 후보들 나온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면서 말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불법으로 갖다가 저 밀어붙이기로 해서 이재명 사람으로 갖다 심은 거죠. 근데 아닌가 아니라 이재명이 입을 대변하고 있네요. 나라빛을 본모로 25만 원 이재명이 인기 발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뽑은 윤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민주가 이재명이 이 당대표가 되면서 수준 이하의 정당으로 타락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당은 당선자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함정을 파기 위해서 시계에 카메라를 카메라가 붙은 시계를 차고 와서는 300만 원을 김건희 여사한테 주는 장면을 전부 다 찍었어요. 함정을 파고 이걸 계획된 치밀한 계획을 짠 거죠. 윤석열 저기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자한테 가서 그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다가 그 300만 원짜리 저기 명품 백을 주면서 그걸 주는 손목 밑에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걸 다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 명품백 사건은 더민주가 이재명이가 저기 저 선거에 떨어지니까 그 윤석열을 갖다가 그 탄핵 시키기 위해서 밑밥을 깐 것입니다. 당선자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한 밑밥을 깔았고 당선 초부터 윤석열에게 패배한 야당이 앙심을 품고 오직 정권 찬탈만이 목적인 정치 싸움으로 이재명을 입지를 높이고 대통령을 깔아뭉기기 위한 대통령의 목에 칼을 대겠다는 박찬대의 건방진 모습은 바로 이재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나라 국정의 모든 빚이라든지 7조가 넘는 이자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25만 원을 또 국민한테 전 국민한테 나눠주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벼랑 끝으로 넘어지고 빚으로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를 주저앉게 만들어 놓고 빚으로 몸살시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민주 이재명은 이 윤석열 정부 정치 잘못했고 빚이 뭐 넘쳤다 더 늘어났다는 식으로 공개할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비디오네요. 정치를 잘못하도록 지금 25만 원을 가지고 정부에 한 사람만 25만 원을 참을 수 있지만 국민들 25만 원 바라지 않아요. 이건 이재명이 뜻이지. 인기 발언으로 선거 때 풀어놓은 것을 이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 야당 원내대표가 이 짓을 하고 있네요. 아 국민들이 정말 붕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지금 이걸 몰고 가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입지를 높이고 대통령을 깔아뭉기기 위해서 대통령 목에 칼을 대겠다는 박찬대의 건방진 모습은 바로 이재명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가 있으며 어떤 부분은 문정부 실패한 부분도 윤석열 정부가 극복하여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애를 더민주가 정권 당시 그렇게 잡으려고 애썼던 부동산 바로 윤 정부 한 달 만에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냥 부동산 그리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리니까 그렇죠. 무슨 그 뭐 저기 기업들이나 무슨 강남 사람들 무슨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슨 부르주아로 몰아서 그냥 전부 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피를 빨아서 정부 창고를 두둑이 하더니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빚을 얻어가지고 이자를 냈잖아요. 정부 세금을 빚을 얻어서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이 모든 것들 다 하고 있는데 뭘 탄핵을 해요? 아 참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함부로 찍어놓은 야당이 이런 식으로 정부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자기 인기몰이로 그 선언한 것이 관철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을 꺾어먹었다는 그런 입지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통령 지금 탄핵하고 겁박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정부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국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저기 트럼프가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면은 여야당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잘 해서 우리가 그 무슨 지금 저기 그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하면은 그리고 핵도 못 만들게 했잖아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와서 핵 너 만들어도 돼 그러면 핵이 한 달 만에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준비들을 여야가 고민하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지 지금 이따위 무슨 25만 원이 문제입니까? 오늘 한국경제 2024년도 5월 9일자 기사 윤 탄핵 압박하는 박찬대 야권 170석으로도 박근혜 탄핵이겠다 이런 기사예요. 참 건방지죠.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를 마쳤습니다.